이어서 만나볼게요. 루푸스 환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10년 전에 관절 통증으로 루푸스가 발병되었고, 1년 정도 스테로이드 복용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한달 전부터 갑자기 피부와 폐 쪽에 문제가 생겨서 10일 정도 입원해 치료받고 퇴원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할록신 2알 스테로이드 2.5알 복용 중입니다. 얼굴이 많이 붓고 머리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제 몸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이분은 루푸스가 10년 되셨네요. 네. 이분도 좀 오래되신 거거든요. 그러네요. 관절 통증으로 시작했어요. 네. 루푸스가요? 피부 발진 홍반으로 시작되는 분, 고열로 시작되는 분, 아니면 내부 장기로 침범되는 분, 신장으로 침범해서 단백뇨가 막 심하게 네네. 쏟아져서 시작되는 분, 다양하게 있는데, 이분은 관절 통증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초반에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관절이 아프니까, 네. 류마티스 관절염인 줄 알고 계속 진단도 받고 치료하다가 약간 뭐가 안 낫고 이상해지니까 다시 루푸스로 해보니까 루푸스였던 루푸스에서 항체가 거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루푸스 환자분들 중에서 관절로 시작되는 분들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초창기에 오진이나 헛갈리기 쉽다는 거, 일단 그걸 네. 아셔야 되고요. 이분은 1년 정도 스테로이드 복용을 꾸준히 하셨네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한달 전부터 갑자기 피부와 폐 쪽에 문제가 생겨서 10일 정도 입원하고 퇴원했다. 이분 폐에 아마 물이 찬것 같아요. 지난번 강의 때에도 좀 비슷한 분이 계셨죠. 루푸스가 그때 폐에 침범해서 네. 늑막이 아프니까 숨쉬기 힘들고 숨차고 스테로이드 먹다 보니까 살찌고 네, 그분이랑 그러니. 똑같은 상황이네요. 지금 보면은 네. 루푸스가 폐 쪽으로 와서 입원하다가 치료받고 퇴원하셨는데 이분은 입원한 거 보니까 폐에 물이 많이 찼어요. 네. 그래서 입원을 했던 걸로 보이고, 이분 지금 보면은 스테로이드를 하나를 복용하다가 네. 입원하고 퇴원한 다음부터는 할록신 2알, 스테로이드 2.5알 이렇게 드신다고 했는데, 네. 스테로이드가 하나에서 2.5로 늘었죠. 두 배의 반 늘어났고, 할록신 2알이라는 것은, 할록신이라는 것은 항말라리아제. 말라리아 걸렸을 때 쓰는 말라리아 항염증제인데, 이두 가지를 같이 썼는데, 네. 얼굴이 붓고 머리가 빠지고 있다. 얼굴이 붓고 머리가 빠지는 것은 전형적인 스테로이드에 의한 반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이분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내부 쪽으로 침범하는 분들은요, 루푸스 활성도가 높은 분들이에요. 루푸스가 굉장히 세다. 네. 강도가 강하다. 네. 그래서 내부 장기를 침범한 거예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우려되는 건 뭐냐면, 10년 전에는 관절. 네. 내부 장기랑 상관없이 뼈 관절만 마디로, 아팠던 그렇죠, 거죠. 관절만 아팠던 건데 지금 10년 지나면서 이게 안쪽, 안쪽으로 네. 왔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내부 장기로 점점 들어오고 있죠. 병이 심장에서 내부 장기, 폐, 심폐, 늑막에서 먼 쪽에서 시작했는데 점점 10년 흐르면서 지금 안쪽으로 왔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더 10년 후는 그러면은 안 좋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분은 그래서 내부 장기에서 더 이상 루푸스가 존재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네. 그러려면 루푸스가 이건 진행한다는 거거든요. 네. 안쪽으로 진행했잖아요. 루푸스 활성도가 높다는 거예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검사해 보면은 anti-dsDNA라고 하는 루푸스 항체가 높을 거예요. 그리고 C3, C4라고 하는 보채도 낮아요.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anti-dsDNA라고 항체라고 하는 루푸스 활성도를 나타내는 항체. 네. 이 항체가 지금 몇인지를 확인하고요. 네. 보통은 10 이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anti-dsDNA를 낮추지 않으면은 네. 10년 후에는 내부 장기 다른 데로 또갈 수도 있는 그렇구나. 거예요. 그러니까 약도 더 약도 더 많아지겠네요. 많아지고. 네. 그리고 약이 많아지지 않아도 누적이 되면은요. 스테로이드라는 게 누적이 되다 그렇죠. 보면 점점 혈관도 좁아지고 면역이 억제되다 보니까 면역력 저하되면서 여러 네. 가지 상황이 발생되죠. 그러니까 anti-dsDNA를 낮추는 치료를 할 필요가 있고요. 네. 이런 분들이 너무 늦으면 한방 치료를 못 해요. 손을 지금 쓸 수가 손을 없게 쓸 수가 되는 없기 때문에. 거예요? 왜냐면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네. 어느 정도 상태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한방 치료를 할수 있는 딱 마지막 그 마지노선이에요. 여기서 더 가게 가면은 되면. 한방 치료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입원한 상태에서 그래도 퇴원을 하신 상태니까, 이 anti-dsDNA를 낮추는 게 한방 치료니까, 네. 한방 치료도 한번 고려해서 스테로이드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anti-DNA 항체를 낮춰야 된다. 그럼 더 이상 진행되지 않죠. 네, 그렇군요.